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민세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고요. 아, 저희 톡스타 역시나 톡스타답게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용해서 궁금증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방송 보시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 무료로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톡스타 별톡방에 빨리 찾아와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전화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계속해서 열려있는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생기실 때마다 바로바로 접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아주 화끈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세 분의 남자분들 모셔봤고요. 스타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날에는 별톡방이 미어 터지는 날입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별톡방부터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자, 어떤 분들이 또 이분들을 응원하러 오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엄청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좀 올려볼게요. 우리 투자의 빈님께서 미치님, 간만에 응원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파이팅입니다. 민재님 여전히 이쁘세요 라고 하셨어요. 투자의 빈님 제 칭찬까지 넣어주시는 센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체리베리님 2부에서 뵙네요. 오늘도 출첵,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네요. 모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세 분의 쌀전 기대하겠습니다. 쪽집게 리치님 화이팅입니다. 예쁜 민재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체리베리님 화이팅! 저희 함께 화이팅 해봐요. 자, 그리고 두리번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톡스타 운영자분께서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링크를 남겨주셨거든요. 링크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손쉽게 스타분들 개인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린망고님, 스파이더님 방송 나오는 화요일이네요. 출첵합니다. 세 분의 썰톡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광개토대왕님께서 이쁘고 아름다우신 우리 애나운서 누나께 저의 요 며칠간의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를 쪼까 들어주시죠. 사연은 다름이 아니고 김보은사님께서 하도 방송에서 천연가스 수익을 냈다고 하셔가지고 하시면 천연가스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김보은사 만나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개토대왕님이셨나? 광개토대왕님 처음 뵙는 분인데요. 오늘부터 톡스타 많이들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코님께서 케미 좋은 스타님들 방송날이군요. 리치님 추천 종목 3개를 들고 있는데 즐겁네요. 해외 선물 10주째 수익만 내시고 계시다는데 실화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화인지 잠시 뒤에 또 리치스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라님 오셨고요. 그리고 털님께서 2부에 글을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리치님, 동아소시오 홀딩스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남게 된다면 2부에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나노님도 오셨고요. 임스님도 오셨네요. 머리띠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오랜만에 방송 보네요 라고 하셨어요. 임스님 오랜만이신가요? 아이디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했나 봐요. 우리 임스님 앞으로는 자주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에 여러분들 많은 글들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2부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종목 추천 말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집중 있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의 스타분들 만나볼게요. 쌀톡.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썰톡의 김보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상당히 분위기는 좋고요. 일단,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환매수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시청자분도 오늘 좀 그래도 기분을 좀 좋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좋아지는 지수, 과연 이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슈는 지난주에 못했던 거, 아직 8개 남았는데 3개밖에 못했어요. 이러다가 이거 한 4주 특집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8개 업종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특집으로, 연초 특집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머지 업종들 한번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또 오래 걸리면 어쩔 수 없는데요. 일단 저희 솔톡은 시장 이슈와 종목 이슈를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서로 토론을 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서로 이제 자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리치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리치 스타님. 네. 근데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제가 리치 스타님 방을 염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네. 다른 스타님 방을 제가 염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파인가요? 스파이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네. 보면은 제가 글을 많이 봤어요. 그 네. 지금 톡스타 그 리치 스타님 방에 가 보면 항상 이렇게 10주 연속 수익이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들이 형들이 아, 네. 해외 선물. 네. 네. 아, 해외 선물 10주 네. 연속 수익인가요? 네. 참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 네, 부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10주 연속 수익을 또 기록했는지 근황과 함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제 근래에는 국내 선물보다는 그리고 국내 주식장보다는 해외 선물 쪽이 훨씬 더 좀 뭐랄까 좀 쉬웠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파동대로 좀 움직이고 이벤트대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국내장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뒤틀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인 수급이 나오면서 기관의 현물 매수를 이끌어주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를 이끌어주는 이런 모양새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장이 조금 솔직히 만족스러운 수급의 모양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외인이 현물 쪽을 들어와야 되는데 외인 자체가 현물 쪽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썩 만족스러운 그런 수급의 모양 형태는 아니었으나 우리는 뭐 장 초반 국내 선물도 바로 매수를 잡아서 바로 20분 만에 수익 내고 이제 방송이 끝났거든요. 아, 방송을 일찍 퇴근하셨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죠. 네. 일단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하방에도 배팅을 할 수 있고 상방에도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바닥을 정말 잘 잡아야겠죠. 제가 이전에도 코스피 지수는 1985 이 자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쪽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그대로 지금 흘러갔습니다. 결국에 그 자리 다시 안 깨고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 지금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하는 종목들이 하나도 손실권이 없고 전부 다 수익권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분들도 저희 방은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시청자나 저희 회원분들이 아닌 분들은 아직도 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인 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어차피 손절을 정하면서 하면은 큰 손실이 나지 않고 어쨌든 수익을 조금 꾸준히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스파이더 스타님.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한동안 이렇게 시장이 조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오늘 분위기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오늘만 아니어도 사실 불안불안한 시장은 마찬가지였거든요. 2050대 평균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좀 달라 약간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뭐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 브렉시트 그 의회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직 악재들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까지 해가지고 근황 같이 해가지고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희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목표를 이번 그 1월 달에 1,000만 원을 네. 잡았었어요. 1,000만 원. 네. 네, 일단 뚫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거의 한 50% 이상 이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단 1,000만 원 수익을 이제 목표 달성을 해서 이제 목표가 그럼 남은 15일은
쉬시나요? 이제 2000으로 가야죠. 아, 2000. 예, 2000. 아, 아니, 네. 철만 달성하면 놀아야죠. 예, 네, 철만 달성했는데 오늘 500 이상의 수익이 나가지고. 아, 네. 오늘 그냥. 예, 네, 수익이 좀, 네. 어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뭐 지금 추천드린 LG 디스플레이도 잘 가고 있고. 어, 여기도 좋더라고요. 그 수익 대응도 뭐, 회원님들한테 제가 1000만 원 수익 보면 저 휴가 가도 되나요? 그랬는데 가라 그랬거든요. 네. 네,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명절, 네, 명절을 좀 앞두고 네. 네, 좀 더 수익을 내드리고 네. 네, 지금부터 뭐 그 금액을 달성했으니까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어, 시장을 봤을 때는 저희 그 아침에 저희가 이제 국선으로 한 3포 정도를 먹었어요. 3포인트? 네, 3포인트를 이제 먹었는데 어, 저희가 저점 3포인트에 50만 원, 한 계약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한 네 계약 들어가서 한 3포인트 먹고 나오고 이제 항생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수익을 좀 봤는데 어, 일단 오늘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시황 분석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512평 위쪽에서 만약 시작을 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드렸었던 게 만약에 오늘 시장을 해서 512평의 지지를 받으면 상방 쪽으로 어, 매수를 가져가도록 하겠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이 잘 먹혔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61평을 일봉상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직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해외지 그 미국 증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선은 참 좋은 모습인데 내일 정도에 눌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 오늘 종가를 좀 돌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 나스닥 지수가 512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512평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어,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적으로 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현재 올해 연초 들어와서 제일 가장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한 증시가 브라질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가장 좋은데 이유가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이 좀 다시 또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이라고 하죠. 선진국 쪽에서는 약간 수익률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나스닥이 아마 그걸 대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솔토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퀴즈가 어렵다고 힌트 얘기를 좀 하시길래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영화라도 있는 그 일단 그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백조가 있었는데 그쵸. 모두 이 세상에 모두 백조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흑조가 한번 그쵸. 예, 발견이 된 적이 흑조라고 하는 게 맞나요? 까만 백조가 아니라 흑조는 흑조죠. 새 아닌가요? 새? 흑조. 예. 여튼간에 새일 텐데 예, 일단 예, 일단, 이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한번 딱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를 좀 그쵸.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런 일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 도저히 시스템적 리스크가 한번 크게 닥칠 때, 그럴 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을 때 주로 블랙 먼데이 그러잖아요. 그쵸, 블랙. 그쵸. 뭐, 프라이데이. 블랙은 다 있어가지고, 네, 별로 힌트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시장이 기대치보다 좀 너무 많은 추락을 일으키거나, 너무 많은 이제 충격을 같습니다. 받을 때. 사실 그런 걸로 위례했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용어 사실 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영화로도 있습니다. 예, 영화도,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좀 시청자분들이 눈치를 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자, 일단 지수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근데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실적도 좋지가 않아요. 실적 하향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밤에 시티가 또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만은 그 예상치가 낮아진 예상치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반응이 많이 없었는데 일단은 실적 시즌 소리방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여기서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스파이더스타님 네. 자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줄까요? 2100이 한 번 제가 봤을 땐 저항라인일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이제 저항라인에 다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올라치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시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선 같은 경우에는 61위평을 돌파를 했고요. 네. 지금 일단은 뭐 11위평, 512평이 일단 골드코러스가 난 상태에서 이제 512평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직전 고점 라인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여기 그렇죠. 보시면 네. 예, 여기 제가 매물대를 제가 저항대라고 예, 키스마크를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데 매물대 저항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이 매물대 저항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항대가 3개가 있어요.
여기에 멈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딱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지만 그 중요 2평의 저항대를 이제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저항 맞고 밀리느냐, 아니면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네. 만약에 지금 만약 양봉이 내일 한번 더 떠서 이런 식의 만약 양봉이 안착 뭐 이런 식으로 네. 종가가 저기를 돌파하면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1차 저항선은 이제는 2130포인트 그다음에 아. 여기를 마저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구름 위가 되겠네요. 위 구름 이제 2가 네. 되겠죠.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갭으로 빠지는 곳이 있어요. 네, 갭으로. 예, 여기 이제 저항이죠. 그 갭자리는 사실 이렇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일단 저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한 3, 4일 만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냥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내일 종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일 종가가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100포인트를 넘어가서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지금 2100포인트의 매물대를 넘어가서 종가만 형성해 준다고 한다면 바로 2133포인트 그 다음 2133포인트를 만약 넘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2170포인트까지 그래서 2170포인트. 구름 안 그 선행스펙 2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선행스펙 2를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갭으로 빠진 자리가 지금 여기 1차 이제 갭 자체가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갭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한다면 1차 저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100포인트를 넘어갔을 경우 이 자리를 넘어갔을 경우 2130포인트 2130포인트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2176포인트 여기가 지지지가 저항이 제일 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갭을 갖다가 이제 만약 돌파한다면 2225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매물대 자체들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 중간에는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긴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 순차적으로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4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저항을 지금 이제 찍었는데 문제는 내일 돌파해줘서 안착을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게 항생인데 예. 항생으로 봤을 때는 구름대를 돌파를 했어요. 예, 항생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예, 지금 21, 그러니까 정배열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평만 이제 정배열로 바뀐다고 한다면 항생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가 준다면 단기간에 지금 27,300포인트 그다음에 2차적으로 27,800포인트까지 1차와 2차의 저항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나스닥 지수 잠깐 보여 드리면 항생 잠깐 치우고 제가 나스닥 지수를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은 지금 위쪽에 가장 지금 저항대가 심한 자리가 61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항생은 이미 올라갈 준비가 끝났어요. 잘 올라가고 있고. 근데 워낙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하고 항생 지수는 이제 커플링으로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적으로 나스닥 올라가고 항생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국내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나스닥 지수가 S&P 500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 S&P가 뭐가 문제가 있냐 521평을 못 넘었어요. 아직은 네. 못 넘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이라든가 내일 저녁에 뚫어만 준다라고 한다면 621평까지니까 6,766포인트까지는 선물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하나 이 자리에 과연 여기도 마찬가지 매물대거든요. 여기 지금 키스마크에 매물대 살짝 걸려 있어요. 예,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바닥 보이시죠? 여기 이제 키스마크 저항인데 여기 걸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키스마크의 저항과 512평의 저항이 같이 뭉쳐있다 보니까 사실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돌파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6,700포인트, 그 다음 6,700포인트 62평이 돌파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직전 고점이 6,900포인트, 7,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아, 7,000포인트까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300포인트, 2,400포인트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항생 지수는 당연히 좋게 올라갈 것이고 항생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코스피 종합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커플링으로 못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 아무래도 독약청청할 수는 없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61평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뭐 매물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포괄한 게 지금 구름대인데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뭐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추세선이 중요하겠죠. 아직 추세선 네. 상단에 닿지는 지금 이제 닿으려고 하는 거지 닿으려고 좀 노력하고 추세 상단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추세 저항만큼 밀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저항을 아직 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이냐는 돌파를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상방울의 전환 신호가 완벽하게 떴다 생각하고 삼성전자라든가 우량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나스닥 지수 자체가 여기 이 지금 상단의 고점 라인인 이 매물대 저항이 6,7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리거나 11위평이 다시 무너지어서 5위평과 만약에 11위평이 데드크로스가 만약 발생을 다시 한다면 단기적으로 21평까지 눌리면서 추세 강약 그대로 연장되는 거죠. 그냥 연장돼서 쭉 내려가는 거겠죠.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저항만큼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와서 다시 뭐 유턴해서 뭐 저희가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으면 화면에 가려 좀 보이진 않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좀 빠졌다 다시 올라가면 역헤드앤 숄더가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니까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이 지금 추세의 저항을 돌파를 하고 61위평을 돌파할 것이냐. 문제는 추세 저항에 여기에 있는 61위평과 추세 저항이 거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있어요. 비슷하게 있어요. 거기다 또 바로 위에 또 구름대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추세만 중요하겠네요. 추세만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딱 좋은 그림인데요. 저거 딱 저기 예, 딱 좋죠. 제 빨간색으로 제가 빨간색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네, 이거 느낌상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뭐 기분이니까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죠. 예, 이렇게 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 서울경제 TV를 시청하고 있는 주식 투자 자들만 좋아합니다. 바람이죠, 바람. 네,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일단은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일단 2,130포인트를 넘길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항생 지수는 이미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스닥만 돌파해준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으로 네. 네,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낌새를 유치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급격하게 환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19,000계약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만 8,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브렉시트 의회 표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리치타님? 네,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금 그나마 희망적인 뉴스가 또 나왔어요. 메르켈 총리가 메이 총리하고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다시 갖고 와.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그 제가 글로벌 슈퍼스타 기간에 그 영국 국민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데요. 혹시 영국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사과를 받아주시고 일단 뭐 안 되면 가져오면 좀 봐줄게. 뭐 이런 지금 현재 메르켈 총리가 그런 제스처 취했어요. 일단 그래서 오늘 부결된다 하더라도 뭐 엄청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일부 의견에서는 오늘 부결이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다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직 지뢰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셧다운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고 민주당도 하원 잡았는데 굳이 해주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될까요? 악재도 많은데 일단은 뭐 글로벌 악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악재 자체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악재 자체가 이미 다 나왔다. 이미 노출된 거다. 이미 노출된 거다. 예상 여유가 다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쵸. 악재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는데 뭔가 꾸물꾸물 뭐가 조금씩 악재로 변해가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악재들은 다 나왔죠. 그리고 지금 뭐 영국 브렉시트도 문제고 뭐 미중 무역협상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 브렉시트가 뭐 부결된다 하더라도 굳이 글로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올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미국 사실 브렉시트 부결되면요. 네. 제가 봤을 때 하루 영향 받겠죠. 하루.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영국 브렉시트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다시 없었던 걸로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브렉시트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 자체가 일단은 증시 글로벌 시장 자체의 증시 자체가 너무 그렇게 힘이 없진 않아요. 네. 바닥에서는 꼭 큰 방향성의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결국에 지금 아직 매수하지 못한 그 대기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바닥을 안착을 하는 모습, 결국에 안착을 할 때 이제 매수를 나서면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증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너무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일전에,
전문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다시 깨고 2010, 2015년 이후 가 있을 때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네. 거기서 얘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상승했잖아요, 결국에. 결국에 시장을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제가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깨지면은 뭐 폭락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점 깨져봤자 별 의미 없다. 저점 아주 살짝 깬다. 결국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결국에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그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거겠죠. 그 전문가들은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조용히 말 안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스파이더맨 말고. 왜 그러세요? 그거보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데? 스파이더님의 얘기하신 거. 스파이더님은 그냥 중간으로 말했으니까. 스파이더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저점 완전히 깨진 않았죠. 네, 완전히 깬 게 아니고, 저점에 살짝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파이더님 말고. 아, 진짜. 저도 근데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글로벌 증시 자체와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코스피 1985 찍을 때 종목 추천 우르르 나갔습니다. 네. 우르 나갔죠. 결과적으로 배팅을 누가 잘했냐는 결국에 그쪽에서 배팅한 사람이 정말 잘한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죠.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브렉시트가 이제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브렉시트 솔직히 브렉시트 뭐 부결이 되건 뭐 통과가 되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하루 길어봐야 이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 솔직히 유럽장에서 영국 시장이 유럽장을 크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브렉시트 한다 그래가지고, 네. 영국에 있는 주요 금융사 다 옮겼어요, 프랑스. 네, 네. 이미 할 것들은 다 해놨어요. 예, 네. 네,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독일이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글로벌 증시 안 좋겠지만은, 영국 정도야.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쏠린 눈은 브렉시트가 일단은 지금 뭐, 나오고 있으니까 브렉시트에 잠깐 쏠린 것 뿐이지 결국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미중 무역협상 그렇죠? 네, 무역협상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또 분위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도 네. 하웨이의 임원이요? 예, 폴란드에서 체포돼서 또 아,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적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완전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네.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이전에 설명했더니가 이전에 설명해 스파이더 스타님께서 잘 설명해 드렸으니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게는 비슷하신 건가요? 비슷할 거예요. 네. 일단은 비슷할 텐데 일단은 하락 추세선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뒤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선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 교차점. 여기가 7,040포인트 정도 돼요. 나스닥 기준으로. 저기 더 올라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가?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 일단은 그쵸? 기본적으로 네.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일단은 61평선을 그래야 약간 추세 전환이다. 그렇죠. 네.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은 뭐 여기를 일단 뚫어야 됩니다. 결국에 61평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61평선을 올라타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특히 나스닥과 S&P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만나지죠. 요즘에 근데 실적들이 아주 좋진 않아가지고 과연 빠르게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빠르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는 가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하고 내일 장이 미국 증시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추세선이 지금 거의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스파이더 스타님이 이제 바로 내일 장이 좀 중요하다. 오늘하고 내일 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 스타님이 이미 제가 이제 설명할 거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대명이. 네. 저랑 보는 비가 똑같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급반등을 보려면 일단 내일 한번 봐봐야 된다. 그렇죠. 내일까지는 네. 봐야 됩니다. 내일까지 한번 봐야지. 네. 맞아요. 그 다음 솔톡을 그 한 이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네.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차트의 기준선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저걸 좀 따라 그리시면서 뭔가 내가 좀 뭐 이상하게 그린 것 같다 그러면 네. 방법이 있습니다. 톡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톡방 들어가서
검사를 한번 맡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스파이더사님이나 리치스타님 이제 이런 걸 좀 자세히 얘기해드리지 실력이 않을까. 실력이 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렇죠. 아, 그림 잘 선을 잘 그려야 된다. 선을.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사실 이게 미술하고 좀 연관이 없어요. 없긴 없는데 일단 그렇죠? 예, 손이 중요합니다. 손 중요합니다. 저 거북이 그림이 잘 그리는데. 아,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약간 소강 상태인데. 일단 장학금 회담 나왔습니다. 장학금 회담 나왔는데 장학금 회담 하기 전에 유럽에서 폴란드 그 하위 임원이 체포됐어요. 체포됐는데 중요한 사실은 유럽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제 중국에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미국이 강력한 우군을 얻은 게 아닌가 이러면서 조금 그쵸. 더 일방적으로 좀 미국이 좀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시진핑은 조금 약간 길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러면 죄송합니다. 네, 조금 약간.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을 얻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지금 하웨이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거의 지금 인도에서는 샤오미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정말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거의 이 불붙는 게 정말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판촉 전략이 지금 엄청 치열한 상태고 유럽에서는 지금 하웨이랑 또 싸우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늘 간담회 오늘 그 기업인들 간담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힘을 예, 많이 기업인들한테 많이 몰아줬다고 하니까. 규제 많이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정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종목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길었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업종 이거 저희 할래 마지 멀었네. 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한편 좀 멀었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지난번에 한 거 지나가서 한번 2019년 업종 별 유망 섹터는 과연 어디? 예, 어디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일단, 한 섹터 규모가 있었는데, 이 다음 섹터는 뭐냐면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저부터 제약바이오.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아, 여기 먼저? 네. 아, 제약바이오. 예.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아, 제약바이오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제약바이오 주니까? 오늘 지금 유한양행 다시 좀 올라갔고, 네.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지금 오를 건 오르고, 안 오른 건 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리치사님. 자, 제약바이오 중에, 괜찮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중 뭐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게 딱히 많지는 않죠. 그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좀 더 여기서 좀 내려온다면은 뭐 한미약품,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 한미약품 이런 것들, 그리고 동아ST, 네. 대웅제약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매수 유효합니다. 안 올랐어요. 예. 네. 이것들은 왜냐면 많이 안 올랐어요.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자리는. 네, 자리만 그냥 그 자리 계속 행복, 박스 행복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그 제약바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분명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1월 며칠부터 했죠. 1월 7일 날. 네, 1월 7일부터 했죠. 1월 7일 전, 1월 4일 정도에는 파는 게 좋다. 결국에 제가 그게 딱 뚜껑 까니까, 그 전에 근데 밀렸어요. 그것부터 밀렸어요. 그럼부터. 아니 딱 금요일까지는 올라갔던 종목은 다 올라왔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뭐. 올라왔는데 그 전에 다 밀려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말이 꼭 맞아요.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뉴스 팔아라. 네. 결국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전에 이미 올랐고 그다음 이게 뚜껑을 딱 여니까 내려가 버리는 이런 모양새 보였죠. 그래서 이미 저희 방에서도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차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오면은 결국에 제약바이오 크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털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강스텐바이오 때 또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네. 뭐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70%? 뭐 이 정도 수익률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뭐 준수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베리 나이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유효하게 보는 종목들은 뭐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동아ST,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들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오케인바이오텍 이것도 있고 몇 종목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일단은 주로 우량주 위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간 뭐랄까 재료도 없고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상한가 한번 어쩌다가 먹을 수 있겠죠. 정말 싸구려 주식 산다면은. 근데 상한가를 노리고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게 또 제가 유한양행 20만 원에 추천했거든요. 네. 20만 원에 추천했는데 별로 잡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물론 20만 원을 찍었거든요. 유한양행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제가 한 2주 전에 추천을 했어요. 2주, 3주 전에 추천했는데 12월 달에 추천했는데 이미 19만 9천 원까지 찍고 올라간 종목인데 많이 잡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저희 유료방에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30% 이상 수익을 내버리는 이런 파동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에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림을 받을 때 상승하다가 눌림을 받을 때 사야지 결국에 가장 안정적인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 뭐 물론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 지수 한 1985, 2002 사이에서는 굉장히 여러 종목을 좀 편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이거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랄까 소강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소강상태? 네, 소강상태.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눈치 보기를 했다가 일단은 1월 말 정도 돼야지 뭔가 조금 나오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정도 전부터 1월 말 정도로 해서 제약바이오들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좋은 타점 한번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주가 아예 지금 힘이 꺾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제약바이오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급의 역할도 있고요.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나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하는 건 자리냐면 이제 서로 발표하고 임상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쵸. 미팅에서 기술 추출할 바이어들 만나고 뭐 그런 자리예요. 네. 그런 자리인데 보통 만나면 한 달 내로 뭔가 계약권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정도로 그걸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FDA랑 해가지고 약값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원래 1월 2일 날 단행했어요. 200개, 200 제가 알기로 290개, 250개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연기하면서 1월 10일 날 발표한 게 490개로 늘어났습니다. 약값이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제약바로 그래도 좀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에 아마케 있습니다. 아마케 임상학회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예. 그거 재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그때까지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케가 예. 한 2주 전부터 아마케가 지금 그 미국 아마케가 지금 거의 1년에 제일 큰 학회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스파이더스타님 자 네.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중에 그래도 요즘에 잘 안 가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네. 스파이더스타님이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그리고 요거 얘기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요즘 너무 미세먼지 많아요. 네. 미세먼지 관련주도 어떻게 보시는지 미세먼지 관련주도 뭐 굳이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는 없지겠지만 그렇죠. 예. 네. 예. 뭐 비슷한 것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약간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마스크가 네. 또 이제 그 마스크 제품 생산하는 천식 그 관련주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요즘에 미세먼지 좀 얘기 많죠. 네.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모나리자 그, 뭐 이런 거 예. 그 중국 어디죠? 그 항에서 네. 지금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네. 이게 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만에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하늘이 지금 이게 안 맑은 게 아니거든요. 네. 하늘은 파래. 네. 문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쵸. 저희가 이제 톡방에다 올려드렸거든요. 하늘은 파랗다. 예, 맞습니다. 하늘은 파래요. 하늘은 네. 파랗고 맑고 청량한데 문제는 이게 미세먼지에 띠가 있어서 이게 안 네. 보이는 거거든.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항만에 넘어오는 그 배 한 대에서 나오는 배기 그 미세먼지가 네. 그 노후된 트럭 50만 대 하고 똑같아요. 50만 대. 그러니까 배 한 척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그게 지금 그 노후된 트럭 50만 대에서 나오는 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노후된 배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 노후된 중국, 배가 아니라 그 배 한 척에서 나오는 중국이 중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배 한 척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노후된 자동차 50만 대 배기량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노후된 배를 없애야 돼요. 이제. 그렇죠. 중국이 없앨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샜는데 밖으로. 네. 어쨌든 지금 저는 미세먼지 관련주는 안 쳐다봐요. 그렇죠. 약간 예. 일회성 단발성 너무 심해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약간 좀 그런 단발성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 그냥 좀 잠잠했을 때 예. 미세먼지 올 것 같을 때 중국은 모를까. 그러니까 중국하고만 잘 개선되면 이게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일본에는 미세먼지가 안 가. 우리나라만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단발성이고 이거는 어떤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당장 뭐 해결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바이오주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차트 네.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일목균형표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일목균형표. 사실 이 지금 스파이더 차트가 반일목을 쓰는 거거든요. 반일목에 선행스팬 2를 갖다 집어넣는 건데 지금 그냥 이 구름, 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 속에 있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바이오주는 제가 그냥 딱 물에 잠겨 있네요.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것도 있고 떠 있는 것도 있죠. 물에 잠겨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물에 잠겨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잠겨 있잖아. 거의 네. 대부분 잠겨 있는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를 집어 넣으시고 네. 최소한 선의 그러니까 아래쪽이니까 선완이겠죠. 선행스팬 네. 1을 돌파한 종목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아. 일목균형표를 집어 넣으시고 구름대를 벗어난 그러니까 지금 뚫으려고 하는 종목들만 쳐다보셔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행스팸 1과 선행스팸 2가 골드크로스란 종목들만 쳐다봐라. 1, 2가 골드크로스. 이거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스파다 선생님 가셔야 돼요. 가셔, 방톡방 가셔서. 물어보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설명 나중에 드릴 건데, 이게 지금 반일목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차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 다음에. 네,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선행스팸 1이라는 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가죠, 뭐. 지표 추가를 제가 선에 어차피 이거 업종 그 유망 섹터 이거 있잖아요. 네.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할 거고. 네, 일목균형표를 잠깐 넣어드리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네, 뭐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집어넣어보죠. 아우, 이씨, 반일목으로 나오네. 예.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바뀌어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가쳐도 나옵니다. 그냥, 구름대, 선행스팸 1과 선행스팸 2가 골드크로스 난 정도만 쳐다봐라. 나머지 종목, 쳐다보지 마라. 쳐다볼 필요는 없다.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그게 아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시장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한두 가지 기준으로 단순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은 스파이더 차트를 원하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선행스팸 1과 선행스팸 2 그게 제일 편하겠네요. 제일 편하긴 하죠. 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름 이 물속에 있는 건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선행스팸 1과 선행스팸 2가 골드크로스 나지 않는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바이오주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는 하지 마라. 일단 하지 마라라는 게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최근에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제 기준선 밑에 있는 것들은 좀 걸러내시고 기준선에서 이제 뚫려고 하는 종목도 위주로만 보시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 섹터예요. 이 섹터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장 섹터인데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로 IT 반도체 스마트폰입니다. IT 반도체 스마트폰. 자, 뭐 요즘에 좀 이제 사실 CES 때 원래 CES가 원래 IT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에 그 대규모 행사예요. 세계 가전박람회다 보니까. 근데 가니까 차밖에 없어요. 무슨 다 전기차밖에 없어요. 무슨 자동차 박람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차치하더라도 곧 2월에 MWC가 있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는데 폴더폰도 공개할 거고요. 근데 이때 과연 어떤 이슈들, 지금 현재 너무 시장, 반도체, IT 반도체, 올해 안 좋을 거다를 작년, 여름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SK 하이닉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종목들이 과연 반등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종목들이 확산이 좀 가능할까? 폴더폰까지 확산이 좀 가능할까?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리치스타인 계속 있을까? 리치스타인 뭐 먼저 가죠 뭐.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안 좋다는 반도체 워낙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도 지금 거의 폭락한 상태인데 폭락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득 보고 있습니다. 워낙 원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부 좋은 호재들이 좀 있어요. 호재들이 보니까. 중국의 그 반도체 굵기를 대표하고 있는 푸젠진화가 디램 개발하다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손 들고 철수했죠. 예, 떠난다. 철수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종목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IT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많이 가격대가 싸단 말이죠. 네. 그 가치 평가도 싸고 지금 상대적으로 예전 가격보다 훨씬 싼데 뭐 지금 살 기회라고 보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IT 반도체 이쪽 개념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T 반도체 주들 뭐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많이 눌렸죠. 그러니까 시장 눌린 것보다 더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눌렸죠. 네, 너무 많이 눌렸는데.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뭐, 잡았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만원대로 지금 다시 올라타긴 했는데, 뭐, 다시 한번 또 3만원대 자리를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항대에 지금 물려있는 모양새. 결국에 이제 저항대에 딱 물렸거든요. 결국에 저항대에 물려있는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눌린다면 4만원짜리 이탈하고, 3만 한 8천원, 9천원이 사이 간다면은, 그 자리에서는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자리라면은 뭐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IT 반도체 쪽이 완전 뭐 죽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 섹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왜냐면, 남북경협주로 갔다가, 제약바이오 갔다가, 또 자동차로 갔다가, 그 다음 배터리로 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 버리고, IT 쪽으로는 그냥 안 와버리는 거죠. 안 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IT 반도체가 특별한 호재나 상승에 대한 재료 자체가 없잖아요. 얘들이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어닝쇼크밖에 없는데. 예, 왜냐면 애플이 예상 영업이익을 좀 하회하면서 애플 관련주도 우리나라 다 폭격 맞아가지고 지금.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솔직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 아우, 준수하죠. 아, 예.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다. 예. 아, 이거 나 한 5년 동안 들고 있을 자신 있어. 아, 괜찮아요, 이 가격. 5년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악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항상 주식은 극악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신이 항상 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은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대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눌릴 거예요. 눌려있을 때. 네. 좀 눌릴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눌릴 때 들어가면은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차피 그 폴더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닝쇼크는 이제 이미 두드려 맞을 건 두드려 맞았죠. 이미 하락할 주가 하락은 오늘 충분히. 돈 쓴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5G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죠. 5G 그래서 아주 그냥 주장창 상승했던 며칠 동안 주장창 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은 좀 눌릴 때 들어가자.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좀 눌릴 때 들어가고 IT 특히 이제 IT 나머지 IT 종목들은 워낙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 건 좀 이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럼 스파이더스타님. 자, IT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 결국 지수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좀 대량 우량주들이 좀 많은데, IT 반도체 스마트폰 이쪽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올해 전체적인 전망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리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가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갈 거야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산단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S&P나 항셍 지수가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좀 이게 구름대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이거예요. 이 구름대가 골드크로스가 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구름대가 지금 여기 세팅하셨군요. 예, 이제 찾았습니다. 세팅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골드크로스가 이제 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때 이제 아래쪽 이제 이 선행스펙 1이 선행스펙 2를 골드크로스를 해야 되는 저기를.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골드크로스가 안 났죠. 지금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하락 채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대도 굉장히 많은 수평적인 저항대도 많을 올라와도 엄청 시간 걸리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일단은 여기 저항대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저항대 자체가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저항대가 수두룩해요. 수평적인 저항대도 수두룩하고 사적 이쪽으로 추세 저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는 아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S&P나 항셍 지수가 오늘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41,000원이니까 좋다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스닥 지수나 항셍 지수 내일 5일평 못 뚫고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거 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이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저는 째려보고 있는 게 32,000원대거든요.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한번 올 뻔했네요. 안 오면 말고 올 뻔했어요. 거의 한 올려고 좀 거의. 주식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그냥 선 그어놓고 제가 또 닉네임이도 스파이더잖아요. 줄 그어놓고 안 오면 많은 거 왜냐면 종목 많잖아요. 아 그래서 스파이더. 네, 그래서 그냥 거미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미줄 놓고 그냥.
오면 잡고 아니면 아, 오면 잡고 안 오면 말고 네. 안 잡히면 그냥 보내는 거죠 뭐 네. 잡아놓은 거 많은데 뭐 나중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거미로 태어날 거예요.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거미로 좀 태어나려고요. 네. 덕거미로. 네 제가 리치 스님 방에 나중에 가가지고 거미한 거미줄 한번 쳐보려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아직은 뭐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5G 관련해 아, 그러니까 저거 뭐야 뭐 폴더폰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네, 네 일단 지켜보고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럼 제가 오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결국 못했는데. 업종 IT 반도체 스마트폰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어차피 이미 포기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관련주들이 쭉 있을 거예요. 아, LG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SK코로피아부터 해가지고 관련 폴더폰 관련주부터 쭉 한번 쭉 나열. 이거 원래 하루만에 끌려고 했던 건데 3주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한 2주 하려고 했어요. 2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예, 저 어차피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네, 뭐 정국희 씨 네 개 안 돼.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앞으로 조선 기자재, 정유학, 5G 통신 장비, 중국 소비주, 뭐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직 더 남았으니까요, 뭐, 예, 치열하게 한번, 이거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IT 반도체 스마트폰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강의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 마무리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유망 업종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왔는데요. 다른 섹터들 정보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전해드렸고요.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보죠.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블랙스완이었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분 추첨했고요. 4477님, 1007님, 0672님과 6297님, 0017님까지 다섯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셨고요.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릴 거니까요. 꼭 상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도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에 가처한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